손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들도 이제 AI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만으로 콜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LG 플러스가 선보인 장애인 생활 편의 AI 서비스 덕분인데요. 택시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클로바, 장애인 콜택시 불러줘. 거동이 불편한 중증 지체 장애인들은 매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콜택시를 부르는 등 외출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성 명령만으로 간편하게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LG유플러스가 교통약자인 척수장애인과 중증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AI 서비스를 선보인 겁니다. 교통이나 이동수단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말 한마디로 편하게 음성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설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432대에 불과합니다. 이용자가 몰리면 그만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대중교통을 위한 서비스도 추가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가보지 않고도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위치와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 곤란했던 장애인 화장실과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등의 위치도 미리 알려줍니다. 17년 12월에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CSR 서비스를 기획해서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앱에 가입된 회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서비스는 LG유플러스의 스마트홈 서비스, 유플러스 우리집 AI와 스마트폰 네이버 클로바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각장애인 가정에 AI 스피커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지체장애인을 위한 AI 서비스까지 선보인 LG유플러스. 향후 선보일 따뜻한 기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유진입니다.